안녕하세요. KOK CTO 최영규입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KOK의 MVP, Minimum Viable Product의 약자이죠. MVP가 가동됨을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KOK 백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좀 유니크한 개념들을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고 있죠. 그중에 첫 번째 개념이 DPoSS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Delegate Proof of Stake and Service 개념의 약자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DPoS, POS와 DPoS까지 이런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마지막에 있는 그 S 개념이 서비스인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탈중앙화된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을 올리기 위해서 곧 우리 메인넷의 블록 프로듀서, BP들은 그 서비스를 실제 하고 있는 DApp들이 BP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S가 붙는 겁니다. DPoS and S.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이제, PBFT라는 합의 알고리즘인데, 이 합의 알고리즘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PBFT 개념. 이것은 저희가 아직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메인넷이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라도 우리가 많은 회원들을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비전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을 빨리 확보하는 그 개념을 빨리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인넷 이전 단계에서도 POP offering, 이것은 이제 Proof of Participation offering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참여 증명 토큰 발행 방법으로 이미 프리 메인넷 상태에서도 많은 회원들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올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100여 개국에 수십만 명의 진성 회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팬데믹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었더라면은 더 굉장히 더 빨리 더 많이 더 넓게 퍼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MVP의 론칭을 어나운스하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더 이러한 어떤 개발 노력을 더 경주화해서 더 안전되고 더 성능이 좋은 그런 테스트넷 다시 또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오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기회에 더 나은 소식과 기쁜 소식으로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